새로운 게임. 이 게임은 편한 상태에서 한잔 마시면서 과자를 손에 두고 플레이하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요? 아직 초코송이 남아있는데. 한 잔은 콜라 한 잔 준비를 해야지. 아, 한 잔 사와라 마. 편안하게 즐기란다. 뿅. 아. 뭐야 이거? 얼음 숙성 아델하이드 브론슘 추출액 델타 가루 플레저나자이드 카모트린 이 부사 타타 뭔 소리야? 저기 이쪽이야. 뭐야 이건? 이게 뭐야? 안나 게임이 시작됐으니 메인 캐릭터로서 플레이어에게 좋은 첫인상을 줘야 하지 않겠어? 줘? 이 술집이 곧 폐점된다는 것 정도는 나도 알아. 트위치 거리는? 도트녀 도트 좋아. 프롤로그가 뭔지 몰라. 게임 시작은 안 눌렀을 뿐이에요. 방금 전에 받은 편지도 꼭 확인해줘야 해. 그럼 나중에 다시 봐. 뭐야? 어이씨, 게임 꺼진 줄 알았네. 이런 하모 꿈이었군. 문 옆에 뭐가 놓여 있는데? 질. 챕터 1 프리메라. 샤이닝 핑거, 샤이닝 핑거래. 회원권이 17일에 자동 갱신됩니다. 기일까지 $800를 계좌대에 확보해 주십시오. 라이프 백업 어플리케이션 통해 저장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어그멘티드 AI 웹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스다. 환영합니다, 7. 어? 눌러서 잠금해지. 라이프 백업 1.1 이게 저장이라는 거죠? 쓰기. 어허. 금방. 이게 나야? 이게 캐릭터인가? 슬롯! 어 뭐야? 아 계속 들을 수 없는 거네.
어그멘티드 아이, 이건 뭘까요? 집단 이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타난 위협, 원더랜더즈. 하이힐을 신은 사이보그 내년 복귀. 오, 하이힐을 신은 사이보그래. 내년 슈퍼 실버 썬더돔으로 돌아옵니다. 1월부터 티켓 판매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이힐을 신은 사이보그가 테러리스트들과 함께 싸우는 웅장한 무대 공연. 집단 이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퀸시의 새로운 경제 조정안 발표에 따라 집단 이주가 계속되고 있다. 글리치 시티의 시민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글리치 시티인가봐. 그 작자들이 씨뿔 뭘 한다고 그래? 아저씨는 도트만 보면 마음이 설레. 그렇다. 부어 떠날 거야? 널 두고 떠나지 마. 빵빵해져 버려. 작은 빵건 빵에 빵원이야 빵원. 이거 클릭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 때걸룩은 뭐야? 건방진 때걸룩. 출근하기. 12월 13일 화요일. 좋은 저녁. 어? 어서 와, 칠. 존. 물 꺼져야. 대체 언제쯤에 너가 존같이 생겼다는 걸 인정할 거야, 킬. 릴리안, 너가 너를 줄스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해줄 때쯤. 시끄러워. 보스 너 있어. 준사로 밖에 나갔. 내가 반가운 말 들었어? 별거 아니야? 조금 생각할 게 있었어. 뭐에 대해? 이번 달 30일에 대한 월세에 대해 매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지. 잔고가 빵골드거든. 이제는 내가 1시간 내내 나 자신과의 대화를 즐겼다는 충고를 들었지. 이틀 전에는 이곳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는 걸 들었고, 덕분에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와중에 정신까지 나가버릴 것 같아. 게다가 포어에게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느라 지갑 속 마지막 동전 하나까지 다 써버렸지. 월세를 한 번만 더 미뤘다간 쫓겨날 거야. 결국에는 월세를 일단 모아야 되겠네. 내 아파트 방바닥에 맥주 캔들이 엄청나게 널브러져 있었지. 또 질! 미안, 무슨 말 했어? 지금 플레이어한테 설명해주느라. 정말 오늘 일할 수 있는 거 맞아? 당연하지. 그럼 우리 기초과정부터 한번 다시 확인해보자고. 괜찮지? 혹시 모르니까 말이야. 너가 피아노맨을 만들 수 있는 정도 상태면 나머지 과정은 생략할게. 일단 튜토리얼인가 보군. 술 만들기. 슈가 러쉬부터 시작해보자. 칵테일 조합법에 있는 탐색 막대를 이용해 레시피를 확인해봐. 왼쪽 상단에 포토포기시 될 거야. 왼쪽 상단? 야.
뭐야 이거 감시하고 보호한다. 이건 TV네 채널. 토끼 또 맛이나 종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어. 달콤한 술이나 남성적인 술을 정렬시켜 볼 수 있다는 거야. 오른쪽 가운데 있는 쉐이커에 재료를 원하는 양만큼 드래그해서 넣어. 킬. 난 다음 섞기 버튼을 누르면 돼. 다시 눌러서 섞는 걸 멈출 수 있고. 다 끝나면 서빙하기 버튼을 눌러서 손님에게 전해주면 돼. 그게 다야. 오케이. 마음대로 습관아 이거 아니야. 나 습관은 거 잘해. 리셋 버튼 아무 때나 누를 수 있어. 쉐이커가 움직이고 있을 때도 말이지. 부담 가지지 말고 원할 때 눌러. 나 공식적인 BTC 교육을 받고 여기 온 거거든? 바텐더 C가 뭘까요? 그럼 문제없이 만들어낼 수 있겠네. 하. 탐색막대를 위해 원하는 레시피를 이름 슈가 러쉬 아델하이드 2, 델타 가루 1, 카모트린 추가 가능. 전부 넣고 섞을 거야. 스카! 이거 내가 눌러야 멈추게 해야 돼? 뿅! 뭐야 이거? 망친 거야? 다시 한 번. 아델라이드 두 개. 델타 가루 하나. 카모트린 추가 가능. 카모트린은 알코올. 스카! 알코올을 첨가하고 싶으면 넣으면 된다. 짠! 실패. 아, 왜요? 뭐야? 시부럴 스카! 좀 오래 섞어야 되나? 아. 빠! 건네기. 아, 안 봤는데. 실패. 야, 이 가게 망하게 생겼으면 나 때문에. 오! 성공! 이제 만족해? 하. 아주 살짝만 섞어야 되네. 야, 섞으려면 아주 격렬하게 섞어야지. 그래야 습까지지. 몇몇 음료들은 오래 섞어서 완전히 호흡시킬 필요가 있어. 5초 이상 쉐이커를. 진행과 완전히 혼합돼. 쉐이커가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면 혼합이 끝났다고 봐주와. 온도 록스 혹은 속성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돼. 아, 뭔 소리야 이게. 측면에 있는 얼음과 속성 버튼 중 필요한 걸 선택하면 돼. 온도로스는 얼음 버튼을 눌러서 얼음을 넣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온도로스 아니요, 그냥 얼음 넣으려고 하는데 되지. 뭔 이렇게 얼음 이 뭐 말을 힘들게. 재밌는 뒷얘기 같은 거니까. 나한테 문 블라스트를 만들어주면 더는 귀찮게 울지 않을게. 문 블라스트! 아, 진짜. 문 블라스트. 아델하이드 6대 델타 가루 하나에 플레저나이드 하나,
하머트린 둘, 전부 넣고 온도스 하고 혼합할 것. 3, 4, 5. 하하하하하. 됐다. 충분히 오래 늘어졌지? 그래, 잡아줬어. 미안. 이제 일을 시작하자고. 언더락으로. 그러게, 안 써있는데? 믿기지. 하나만 더. 재료를 두 배 넣으면 어떤 사이즈라도 큰 사이즈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레시피상 재료가 10개 이상이면 그 소리는 이미 큰 사이즈로 취급되지. 하모트린 추가 가능. 아예 넣지 않을 수도 잠그까지 쳐넣을 수도 있다는 의미야. 하모트린 많이 넣는다고 큰 사이즈 취급하지 않아. 하모트린은 많이 넣는 이유가 뭐지? 알코올의 효과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 아, 손님이 빨리 취해버린다? 그럼 막 빨리 취해버리고 그냥 치우면 되지. 안녕 얘들아. 아, 보스 어라? 그 사람은 누구죠? 모르겠어. 쇼핑하다 주워왔는데. 왜 쇼핑하다 주워? 왜 여기로 데려오신 건데요? 의식 없는 사람을 누가 도와주기는 할까 싶은 상황에 내버려 두고 오거나 여기로 데려오거나 둘 중 하나였거든. 쇼핑하다 주웠대. 저분이 깨어나시면 한바탕 난리가 날 텐데요. 보스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난 사무실에 있을게. 우리한테 은근슬쩍 떠넘기려 하지 말아요. 10회! 아, 얘네 둘이서 직원인가 보구나. 하. 대단히 기절시킨 건 아니겠지? 짬철이 당했다. 저런 작은 여자를 건드릴 것 같진 않아. 보스가 작아 보이던데? 그럼 그냥 조용히 있자고. 그래. 아, TV 좀 대단해요. 자, 그럼 이제 밤을 열어볼까? 난 너가 화장실 치우는 동안 일 시작하고 있을게. 뭐라고? 너가 주말이나 월요일 내내 뭘 어디서 뭘 하는지 보는지 몰라도 그동안 꽤나 흥미로운 손님들이 방문했었거든. 안나짱? 얘가 안나냐? 아닌데? 안나 나오는 거 없어. 개들이었어. 그것도 아주 많이. 농담이겠지. 야, 그런 농담이나 할 여자라 보여? 아, 신호 없으면 틀어놓으면 갖고 나온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홀로 외로이 그 모든 걸 처리하도록 내버려둔 벌로 널 화장실 청소용에 처하도록 하지. 잘해봐. 주인공 여자였어요. 청소도구는 어딨어? 여기. 그거 너네 집에서 가져온 거야? 맞아. 알겠어. 새 주크박스에 있는 노래나 틀어볼까? 이 모델은 재생하기 전에 12개 목록 전체의 모델을 지정해야 돼. 대체 왜 이런 재생 방식을 채택했는지. 곡을 선택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하나. 나를 기억해줄 건가요?
황혼. 아, 이거 12개나 넣어야 돼? 아, 이거 어차피 근데 잠깐만, 이게 진짜 나 모르잖아. 하나씩 다 들어보자. 어때요? 준비! 술을 섞고 삶을 바꿔줄 시간이군. 거기다! 맥주 한잔 줘! 아, 물론이죠. 혼 나갑니다. 맥주를 원하는군. 덩치가 커 보이는데. 야! 맥주는 B. 맥주. 아델하이드. 브론슨 추출액 2개. 델타 가루. 플레저나이드 2개. 가모트린 4개.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나는 큰 걸로 내놔. 그럼 알겠습니다. 아이씨, 뿔을! 큰 거는 잠깐만. 두 배로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 뒤져봐라. 이건 어떠신가요? 드디어 나같은 진짜 남자에게 어울린게 나왔고. 아, 네. 내가 이 동네에서 미팅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도록 해. 일단 개떡같은 곳은 나같은 분의 존재 자체로도 도움이 될테니까. 아, 감사합니다. 따져보자면 일 때문에 갔던 장소 중 더 개떡같은 것도 있었지. 제3 뉴저지라든가. 네. 어떤 일 하시나요, 손님? 성함이 도노반. 저는 어그멘티드 아이의 편집장이자 소유주인 도노반 D. 돈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어떤 기사도 내 손길 닿지 않고 발간될 순 없지. 오! 권력자구만! 참 흥미로운 손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됐는걸?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그 앨리스 래빗 일간지 컬럼에 대해 손님께 불편하면 되는 건가요? 이봐! 사람들은 그런 기사를 좋아한다고! 도시전설 같은 거 말이야. 그들을 탓할 수 있겠어? 자신들만의 아는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정체불명의 해커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진부하고 병신 같은 것들이 조회수를 올려준다고 온갖 사람들이 다 보니까. 조회수가 곧 돈이 되고 돈은 좋은 걸 부르지. 자동차, 집, 마누라와 자식들을 위한 성형수술 같은 좋은 것들 말이야. 뭐 당신이 해커에 대한 글을 쓴다는 사실에 대해 불편한 거 아니에요. 단지 그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쓴다는 게 문제죠. 그 중에는 뉴스라기도 하기도 힘든 추측석 기사나 베낀 기사까지 있죠. 당신 신문의 뉴스피드에서 하루라도 앨리스 래빗 관련 기사를 마주치지 않는 날이 없는걸요. 첫 번째로 너가 알아야 되는 건 나는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야. 내 인턴들이 하지. 그 불쌍한 병신들은 그런 거 하는 게 정규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스펙이라 생각한다. 난 그저 이 화제가 시끌벅적할 동안에 돈벌이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너가 소위 해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뉴스가 지킨다고 했는데, 그럼 매일같이 실리는 살인사건 기사 같은 공포조장 기사는 질리지 않나? 항상 그 부분은 읽지 않아요. 무섭고 쓸쓸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 제 문제와 압박감으로 충분하니 글리치시티의 사랑스러운 시민들까지 걱정거리 목록에 추가시킬 필요는 없겠죠. 주인공이 말을 잘하는데? 여기보다 현명하고 내송아. 만약 사람들이 다 너같이 생각했다면 나는 조회수가 떨어져서 파산하고 말았을걸. 최소한 일이 좀 쉬워질지는 몰라도 말이야.
무슨 의미죠? 사람들은 흥미에 대한 역지, 역취, 사람들은 특정 뉴스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지루해한다는 거지. 내가 이 일을 막 시작했을 땐 늙은 여성의 살해 소식 정도면 조회수가 충분히 올라갔어. 하지만 이제 늙은 여성이 아픈 손을 얻고 있었는데 끔찍하게 트럭에서 치웠다는 식으로 써져야 된다고. 죽음만으로는 부족해. 사람들은 사건 뒤에 있는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이야기를 요구해. 이게 바로 내가 도시전설을 좋아하는 이유지. 쓰기도 쉽고 필요하다면 족구를 있는 대로 뒷이야기를 써붙일 수 있거든. 주제가 한창 인기 있을 때 기사를 마구 쏟아내는 거야. 그러면 너같이 살인사건 소식 같은 걸 읽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될 테니까. 그게 조회수가 돈이 되지. 아까 말했듯이 돈은 좋은 거야. 뭔가 그럴듯한 거야. 그렇다면 신문사설은 어때요? 그것들도 트래픽을 발생시키는데 좋은 소스가 아닌가요? 하, 나는 그 싸가지 없는 놈들이 싫어. 그 새끼들은 그냥 지들이 얼마나 남들보다 잘난지 쓰고 싶어하는 놈들이라고. 또 이런 것도 쓰지. 어떤 특정 비율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뒷구멍에 뭐라도 쳐박아줘야 한다는 기사 같은 거. 돈이 있는데 대머리죠? 최악인 놈들 부분은 놈들 스스로가 전체 조회수의 절반이 자기들한테서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아주 미친년들마냥 나댄다는 거지. 그건 너무 가혹한 평가 같은데요? 이런 사례도 있지 않... 아니 제가 신문사를 생각했네요. 맞아요. 당신 신문의 컬럼니스트는 좀 짜증나죠. 그렇지? 레스토랑 비평의 컬럼의 꼬맹이 Beyond your ABS 탈지구님 이결구도 감사합니다. 자식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군. 레스토랑이요? 분명 이름이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그래 너가 생각하는 그 꼬맹이 이름이야. 뭐 내 알바니. 어쨌건 녀석의 칼럼은 최악의 조회수를 기록하지. 부고랑 기사보다도 조회수가 낮아. 그런데도 그 놈은 쓰레기 레스토랑으로 떠나는 모험을 위해 자꾸만 여성을 찾아달라고 하지. 야 이거 지금 히어스 까는 거 아니냐? 웬 2개월인지 내 달 인가 5달 때 아닌가? SD 디바이님 이겨내고도 감사합니다. 레스토랑스 아니냐 완전? 최소한 그놈이 방문한 식당에 밥만 제대로 기사를 쓰기만 했어도 나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을 거야. 무슨 의미죠? 그놈 우리가 보내준 식당에 대한 기사를 거의 쓰지 않아. 심지어는 지가 음식 비평가라면서 공짜 음식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그 병신새끼 마른 직원들에게 비웃음만 썼다니. 여기에도 공짜 음료를 요구하던 사람이 왔었던 게 기억나네요. 분명 자신이 비평가인가 뭔가라고 했었어요. 혹시 얼굴이 조망만하고 뚱뚱한 꼬마처럼 보인 놈이었나? 아니요. 너 그 꼬맹이는 아닐 거야. 어쨌든 실컷 떠들고 나니 목이 마르군. 이번엔 제대로 맥주를 주라고 제발.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 블리딩 체인. 졸라 큰 걸 달라고 했으니까 두 배를 넣어야겠죠. 3, 4, 5, 6. 1, 2, 3, 4, 5, 6. 그리고 졸라 빨리 취해라 좀 개새끼야. 아이 그때 앞에서 꺼져주길 바래. 어? 뭐가 맥주류에 아 맥주 달라고? 잠깐만 아 여기 이게 맥주 아니었어? 아니 이 시리즈가 맥주라고 생각했는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제가 다 미안합니다. 여기요. 아 커다란 것이야말로 삶을 가치있게 만들어주지. 커다란 문제라면 어떨까요? 맑게 못 알아먹냐 애송아? 아 알겠어요.
네, 말해봐. 이 개떡 같은 곳에 유명인들은 많이 오나? 이 장소를 개떡 같은 곳이라고 부르는 건 그만해 주실래요? 어디든 개 오줌과 비누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나에게는 그것을 개떡 같은 곳이라 부를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있지. 아, 헌법적 권리가 있지. 최선을 다해 청소 중입니다, 손님. 지적 감사합니다. 누가 말한 거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야! 다 들려! 내 말을 불쾌하진 마라, 애송아. 욕한 건 너가 아니라 이 건물이니까. 원한다면 개떡 같은 곳 대신 개 같은 건물 속 작은 술집 정도라고 불러주지. 매력적인 제안이네요. 그래서 유명 인사들은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왜요? 우선 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분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데도 딱히 좆박힌 듯이 행동하지 않고 있어. 자넨 날 특별한 손님처럼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아가씨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난 언제나 유명 인사들의 가식거리를 찾고 있거든. 특히 레드카펫 좀 밟아보는 종류의 유명 인사들이 그 대상이지. 대중들이 겉으론 좋아하는 척해도 사실은 나락으로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자들 말이야. 좋아하는 척? 나락으로 떨어지길? 유명인사에 대한 가식거리가 왜 잘 팔리는 줄 알아? 대중들은 유명인사들을 좋아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져서 자신들과 같은 수준이 되는 걸 보고 싶어 할 뿐이야. 대중들은 유명인사들이 고통받는 걸 워낙 보고 싶어해. 보통 사람들보다 성공한 것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길 원한다고. 에이, 제 생각의 가식거리는 다들 좋아하지만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뿐인 것 같은데요. 틀렸어. 거기다 너 말이 맞다 쳐도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방금 내가 말한 것들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삶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지. 아쉽지만 저는 별로 수긍이 가진 않네요. 기억도 안 나는 영화에서 본 배우가 양말을 신고 씨발놈들이 잠깐만이야. 이 개새끼들, 번역한 새끼 지금 양말 신고 샌들을 신든 누구랑 데이트를 하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개새끼들이 지금 장난하나. 아니 씨발. 야 이거 번역한 새끼, 야 여기 있냐? 아니 씨발 뭐냐고 이거. 이거 저격 쓰냐고 무슨. 양말 신고 샌들 신는 거 사실상 공공에서. 나만의 비겁한 새끼. 나만의 비겁한 새끼야. 야. 오 제발. 아 제발 너가 바텐더인 이상 난 너한테 관음증 취향이 있다는 걸 되게 걸겠어. 자네 같은 부류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좋아하니까 말이야. 마치 미용사처럼 말이지. 너가 그런 말 하는 건 좀 위선적이라고. 아 만약 그 말이 맞다 쳐도 저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TV로 봤던 사람이 정말 사람같이 행동하더라 이상의 말은 하지 않을 거라고요. 과장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죠. 지난번에는 한 위원회 소속 위원이 어떤 여자가 마트에 갈 때 입은 옷을 가지고 씹어대는 걸 봤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던 유명인사들은 대중의 즐거움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문제는 그들이 완벽하며 감히 검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유명인사들 스스로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발생하지. 이국적인 장소에 가고 있어 보이게 차려입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치품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대중들은 유명인사들이 실수를 저질러 자기들 수준까지 굴러떨어지기를 갈망하는 거야. 틀린 아니지만 그래도 대중들은 그저 유명인사들도 사람이란 걸 가끔씩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뿐이에요. 이봐 멋쟁이 역으로 나오는 그 녀석,
살고 보니 진짜로 멋진 녀석이다라고 하는 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가식기사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과장시킬 뿐이죠. 정작 처음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소한 행동까지 죄다 까발리는 느낌이랄까요. 자식, 허풍 떨어대니 좋냐? 흠, 둘이 이러고 계속 떠들어도 좋지만 이봐, 자네 바텐더 맞지? 이제 뭔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 새끼가. 아니요, 저는 세계정복에 매달리는 실험용 쥐새끼인데요. 빚고는 짓은 내 시간과 돈, 그리고 너놈 정력은 낭비시키지. 빚도는 걸 삼가도록 해. 어쨌거나 너 같은 바텐더라면 일하면서 꽤 많은 이야기 들었을 것 같은데. 주제를 돌리는구만. 아마도요. 왜요? 그 얘기들에 대한 칼럼을 써보는 거 어때? 잘 팔릴 거라고 장담하지. 그럼 전 고해성사 이야기를 출간하고는 출간 이후 파문에 집단 폭행까지 당했던 성직자처럼 되겠네요. 사람들은 제가 그냥 바텐더일 뿐이라는 걸 알기에 저한테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완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 여겨세요. 예명을 해줄 수 있어. 우리 스태프의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 그래요? 라나 스미스가 정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지? 그런 거였군. 어쨌든 언젠가는 기사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인 걸 알고 저를 욕하게 될 거예요. 장사에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겠죠. 저는 손님들이 인생에 대한 불평을 듣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물론 손님들의 마음에도 상처가 될 테고요. 글쎄, 퇴직한 후에라도 좋아. 이 제안은 언제나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래, 2주 뒤에 그쪽이 나를 다시 기억해낼 확률처럼 말이야. 알겠어요. 한 잔 더 하실래요, 도노반 씨? 도노반 씨라. 도노반씨 제가 잘못 말했나요? 전혀, 그냥 단어의 어감이 정말 좋았어. 도노반씨 이게 그렇게 특별한 말인가요? 직장에서 나를 모두 도손씨라고 부르거나 보스라고 부르지. 보스라는 단어는 그냥 호칭어일 뿐이야. 지나치게 비인간적이고 차갑지. 그런가? 도손씨는 내 아버지이기도, 내 할아버지이기도 해. 너무 일방적이야. 하지만 도노반씨, 이건 마음에 들어. 그건 바로 나를 부르는 말이라고. 그들 앞에 있는 남자 말이야. 내 가족도 내 직함도 아닌 내 자신을 말이야. 직원들이 당신을 친근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건가요, 도노반씨? 미친, 절대 아니야. 난 그놈들이 이 몸을 두려워하기 원해. 내가 보스거나 월급 주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 도노반 그 자체가 그들에게 끔찍한 공포이길 바란다고. 미친놈 아니야 이거. 당장 내일부터 나를 그렇게 부르도록 해야겠어. 아 맞아, 너 나한테 뭔가 나한테 물어봤었지. 무슨 질문이었나? 마실거리요. 한 잔 더 드실건가요? 아 그래. 하지만 슬슬 끊을 때가 됐군. 이따 야근이 남았다는게 방금 전에 떠올랐어. 아무거나 쓴걸로 줘. 큰 사이즈로, 알코올 없는걸로. 정신 좀 차려야겠어. 알겠습니다. 쓰고 크고 무알콜이라 좋아. 쓴 드링크. 정신 차린 데는 역시 선샤인이 왠지 어울릴 것 같아. 선샤인 크고 아델하이드. 뭐야, 잠깐, 이건 어떻게 넣어도 크게 안 되잖아. 잠깐만, 거트 펀치 이 정도면 되겠네. 브론순 추출액을 10개 넣고 플레저나이드를 2개. 알코올 없이 쓴 남성적인 강함. 아 이건 많이 섞어야 되나 보네. 아 숙성시키고 섞을 것이구나. 잠깐만, 이게 성 어! 아이씨! 멍청아!
거트 펀치. 여기 있습니다. 내 눈을 믿을 수 없구만. 그래, 정말 제대로 해냈잖나. 아, 이게 오늘 밤 내 눈이 감기지 않게 도와주겠지. 꼬맹이, 이술집에 투자한 사람이 있나? 개떡 같은 곳이 아니라? 스베냐 녀석이 자기 얼굴을 가게에 온통 도배해주면 돈을 준다고 했었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 같은 술집들은 패스트푸드 체인점 같은 거라서 딱히 투자자가 생길 이유는 없거든요. 왜 그러시죠? 이 녀석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가르쳐주려고 그러지. 내 투자자들은 내 첫 부인보다도 좆하는 짓을 더 잘, 좆하는 짓을 더 잘한다고. 새끼들은 회사에 투자 좀 해준다고 지들이 존나게 중요한 존재인 줄 알지. 그건 내 말인즉 돈을 불리고 싶으니까 나한테 투자하는 거 아니야. 내 일을 하게 내버려두기만 하면 돈을 알아서 불려준다 이 말이야. 하지만 절대 그러진 않지. 그놈들은 언제나 코를 바짝 들이대고는 가장 멍청한 것들부터 바꾸기 시작한다고. 누구 좋자고 사장까지 돼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해야 되겠냐? 양성애자? 조합이나 정부 같은 단체에는 그럴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 하지만 그건 서류 작업일 뿐이야.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잊어버리면 된다. 하지만 그 새끼들은 미팅을 요구하지. 지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지들에게 불편한 것들 따위를 말해주기 위한 자리만. 그리고 꼭 한 놈이나 녀는 이봐, 다른 신문사가 하고 있는 것도 도입해보지. 그래, 따위 말을 짓거리고. 최근에는 더 많은 조회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더군. 더 많은 조회수. 난 언제나 기사의 질과 자극성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하지만 놈들은 그런 걸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야. 뭐? 더 많은 조회수를 원한다고? 그래, 그깟 조회수 더 올려주도록 하지. 놈들의 아이디어를 거절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줘야겠어. 도노반티 도손이 어떤 사람인지 그 새끼들의 뇌 제대로 쳐박아주지. 걱정이라도 해줘야 되나? 그래서 뛰쳐나기 전에 돈은 내놓고 갔네. 그러고 보니 스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 일 이후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단 말이야. 저 화장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그런 개판을 엄지손가락도 없는 것들이 만들었냐고. 말했잖아, 손재주 좋은 개들이라고. 짧은 다리 같은 건 문제가 안 돼. 저 천장에 세면대 변기, 거기에 환풍기까지. 쉿, 그러다 잠자는 공주님이 일어나셨나. 너가 시킨 짓 잊지 않을 테다. 그래, 그래. 아, 손님 오셨네. 어서오세요, 바랄라입니다. 뭐 드릴? 거트펀치 큰걸로 빨리. 알겠습니다. 거트펀치를 달라니 벌써 배빵을 한방 날리고 싶은거. 큰걸로 빨리. 어? 야! 여기요. 제대로 할 줄 아는군. 뭐가 알바 가기를 맞춰. 마약상 같은 곳인데 정말 술집 맞나? 개땅 같은 곳, 마약상. 개 오줌 냄새랑 비누 냄새가 나잖아. 누가 여기서 편히 있다 갈 수 있겠어? 이 작은 마약상에 들어올 생각 하셨다니 놀라운데요. 혹시 성함이? 알아서 뭐하게. 영수증에 써인 이름이
물어봐 죄송합니다. 잉그랜 맥도걸 씨. 냄새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 노력하고 있어요. 주말 동안 사고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화요일인데 어떻게 하면 손님의 기분을 기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음탕한 대사를. 돈은 줄테니 나랑 몇 시간 정도 모텔에 있을 수 있나? 아니요. 아니면 술 내주는 것 말고는 너에게 볼일 없어. 오늘 밤은 참 좋은 손님만 오는구만. 음탕한 데서 맞잖아. 어떻게 우리 술집에 오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여자애가 여길 추천해줘서 온건데 여길 왜 좋아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여기에 단골 손님이라던데 그 여자애의 취향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 단골 손님이요? 누군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하나 인정하지. 이 음악을 고른게 누군지 몰라도 꽤나 괜찮은 취향을 가지고 있다. 나다! 뭐야 보스잖아. 보스는 남자야 여자야? 애매하게 생겼어. 실 주방용 세제 어딨어? 길이 다 떨어졌대. 싱크대 밑에 애들 놔둬놓은 곳이에요. 알았어. 오 손님이네. 좋은 손님이다 손님. 바랄라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여자야? 보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또 있으신가요? 아니 전혀. 그 뭔가 급격한 심경 변화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녀가 여기 있는 걸 알게 된 이상 이 장소를 욕할 수 없다고. 어? 보스를 아세요?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 붉은 혜성 단아지. 아니 이런 중2병 넘치는 닉네임 뭐야. 그래서 샤아냐 무슨? 쇼핑몰 폭도 전원을 단신으로 하나하나 쓰러뜨려 막아낸 여성. 그래서 샤. 그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업적이네요. 이 술집을 열기 전에 보스가 꽤 많은 일을 해왔던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얘기는. 그럼 보스가 어쩌다 기계판을 달게 되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몇몇 소문은 들어봤지만 사실이라고는 믿기 힘든 얘기였어. 태도가 꽤 많이 변하셨는데요 손님. 난 그녀가 무장폭도들을 맨손으로 제압하는 걸 봤지. 너가 그런 걸 보게 된다면 너도 그 앞에선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흥미롭네요. 그래 손님 진정하세요. 보스가 손님들을 사적으로 손보는 건 두세 번 정도밖에 못 봤으니까요. 한 번은 5등급 무기 소지자였고 또 하나는 픽업 아티스트 그리고 마지막은 알파카였어요. 알파카는 왜? 알파카? 진짜 알파카는 아니지만 섬유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여자 손님이 온 적이 있는데요. 완전 심하게 취하더니 자기가 알파카라며 개성을 질러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든 곳에 다 침을 뱉어대는 거예요. 결국 보스가 내보내야 했죠. 전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밤이었으니 이 얘기는 이쯤 할게요. 뭐 다른 거 갖다 드릴까요? 파일 드라이브 한 잔 부탁해. 부탁해? 오늘 처음 듣는 단어로. 바로 나갑니다. 파일 드라이브 달아내니 난 수프레스를 먹여주고 싶은데. 파일! 어? 아, 뭐야. F랑 P랑 따로 있구나? 파일 드라이버. 론순 추출액 3개. 플레저나이드, 플래너자이드 3개.